네, 이번 에피소드는 리모트입니다. 리모트는 혼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협력을 할수 있는가, 협업을 어떻게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단순한 방법부터 해서 조금 더 정교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예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it 클론에서 my git repo, where is repo? 그러니까 where is repo라고 해서 my git repo를 클론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my git repo예요. 그죠? 이것을 클론할 겁니다. 그래서 git 클론 그래서 my git repo를 where is repo로 이렇게 클론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대로 클론하고 my git repo does not exist 되어 있네요. my git repo가 아니라 이름이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진행해 왔던 이 리포의 이름이 뭐였는지 my git repo 맞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cd 그렇죠. my git repo가 없죠. 지금 my git repo 안에 있잖아요. 그죠? 위로 올라갔어. 올라갔어. 한칸 올라갔어. 그런 다음에 git 클론 해야 되겠죠. 데스크탑에서, 그죠? where is repo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클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창을 새로 하나 열죠. VS 코드 창을 새로 하나 열어서 여기서 where is repo를 오픈할 겁니다. 오픈 데스크탑에 where is repo예요. 오픈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서 하던 거 그대로 지금 다 클론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클론된 상황에서 리모트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오리진이 표시가 돼 있죠. 오리진이 마이킬 리포입니다. 그러니까 클론할 때 자동적으로 오리진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여기서는 우리 거에서는 리모트에 들어가더라도 오리진, 지금 오리진, 이 오리진은 누구예요? 제가 길랩을 지금 오리진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죠? 얘는 일단 냅둘 거예요. 오리진 길랩이에요. 리모트. 메리는 아직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클론하게 되면은 클론의 오리지널은 그 자신을 클론을 해간 리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클론을, 그러니까 다른 리포를 클론해서 만들어진 리포, 메리즈 리포죠. 메리즈 리포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이키 리포에서 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이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git 그래프, 보시면 똑같은 git 그래프인데, 이번에 좀 표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마스터 되어 있고, 오리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리진 헤드 되어 있죠. 요거 내가 지금 클론을 해온 마이킬 리포의 헤드가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나의 마스터예요. 마스터이고 또한 오리진의 마스터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걸 줄여서 표시해 둔 겁니다. 나머지 히스토리는 똑같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것이 마이킬 리포이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메리즈 리포이고 두 개의 리포예요. 리포를 열어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좀 진행해 보죠. 자, 메리 리포는 일단 이렇게 유즈네임을 메리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글로벌 옵션이 없습니다. 글로벌 옵션은 이미 주피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피터 옵션을 덮어쓰는 겁니다. 글로벌 빼고 이러면 로컬로 되겠죠? 로컬 해서 먼저 이렇게 git config mary 해주고, 그리고 mary의 이메일 주소 마찬가지 입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git 들어서, 그런 다음에 config 파일 있죠? 이 config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넣었던 내용, 이름은 mary고 이메일은 이렇게 된다는 거 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을 로컬로 글로벌 정보를 덮어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제 리포에서 들어서 config 어디 갔나요? git 들어서
컴피가 똑같은 파일을 넣는다 하더라도 없어요. 그죠? 제 이름하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제가 글로벌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폴트로 글로벌에 설정되어 있는 주피터라는 이름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죠? 자, 이 상태에서 메리 체크아웃해서 바이오 페이지를 만듭니다. XML입니다. 메리에서 있나요? 길랩 들어가서 마찬가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요게 메리의 리퍼. 메리의 리퍼는 마스터 오리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브랜치를 잘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어디 갔나요? 여기서 브랜치. 크리에이터 브랜치에서 바이오였나요? 뭐였나요? 이름이. 바이오 페이지군요. 바이오 페이지. 바이오 페이지. 체크아웃.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무려 마스터와 바이오와 두개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메리 HTML에 이렇게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메리 HTML about 메리 HTML 얘예요. 예, about에 있는 얘에다가 기존에 있는 내용 이거죠? 얘를 지워버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을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About Mary 해서 Return About Page, About Us 있고 Return On Page 이런 형식으로 메리의 동작입니다. About Us 들어오고 메리 그래픽 디자인 들어오고 메리의 About Mary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뭐 크든 작든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마이길리퍼에서 메리의 정보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커밋을 하죠. Add a bio page to Mary 해서 여기입니다. 커밋. 그러니까 이제 메리는 이렇게 한칸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원래 마스터, 오리진의 마스터는 여전히 여기 있고, 바이오 페이지도 여기 있고, 마스터도 여기 있고, 오리진도 여기 있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바이오 페이지 멀지랑 바이오 페이지 로스로 멀지를 할 거예요. 먼저 마스터로 이렇게 체크아웃 한 다음에 마스터에서 바이오 페이지를 멀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yes 멀지. 실수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걸 되돌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냅두죠. 예. 냅둘게요. 멀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페이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까요? 교재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가 한칸더 만들어진 이유가 멀지 하면서 방금 뭘 하나 제가 체크를 해둔 부분 안 지웠어요. 그게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현재. 자, 돼 있고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노티스 하고 뷰 리모트 요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요 내용 지금 제 리모트 V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뭐냐니까 현재 메어리는 내가 보여 마이길 리퍼가 보입니다. 이게 있죠. 근데 마이길 리퍼에서는 메어리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서는 길랩 제가 처음에 만들어뒀던 길랩만 오리진으로 있고 메어리는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별도로. 그죠? 그래서 클론을 해올 때 오리지널 버전과 클론된 버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클론된 버전은 오리지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오리지널은 자기를 클론해간 리퍼에 대한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시 마이길 리퍼로 돌아와서 메리를 나의 리모트로 좀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git remote add mary 하고 mary.reaper 메리 리퍼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현재 우리
컴퓨터 내에서 하나의 컴퓨터 내에서 메리 리포와 내 리포가 같이 있으니까 두 개의 리포가 같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 추가해서 이름을 메리 리포를 뭘 지정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대로 cd mygitlipo mygitlipo 그죠? 들어서 다음에 그대로 remote add mary mary's repo 메리의 리포 상대 경로입니다. 상대 경로를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했다죠. 그러면 이렇게 리모트에서 메리가 새로 딱 만들어졌어요. 그럼 메리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no branch could be found 돼 있죠. 그럼 패치를 시켜야 되겠네. 패치 하니까 마스터랑 바이오 페이지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바이오 페이지는 방금 만든 겁니다. 3분 전에 만들었다고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패치하는 겁니다. 갓불로 오는 거예요. 패치 떠서 패치라고 메리고 패치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보이시죠? 패치. 자, 그 내용입니다. 자, 패치는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패치 해가지고 오고 다음에 리모트는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터미널로 볼 때는 이렇게 git remote v 이렇게 표시도 볼 수가 있고 터미널 볼 거 없이 우리는 그냥 바로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낫죠. 터미널로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자, 메리의 브랜치도 방금 우리 패치 해가지고 왔습니다. 패치해 가지고 오는 것이 git patch mary예요. git patch mary인데 이 git patch mary가 그냥 여기 있는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 그죠? 똑같은 거예요. 기능 두 개의 기능이 동일합니다. 요렇게 터미널에서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조금 전에 그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그죠? 바이오 페이지와 마스터 두 개가 좀 표시되어 있죠.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마스터는 여기 있고 메리의 마스터는 여기 있고 메리의 바이오 페이지도 지금 여기 한 칸 더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아웃에서 메리의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체크아웃 메리 마스터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마찬가지 어디 갔나요? 기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메리 마스터 지금 현재 메리 바이오 페이지 나의 마스터 이게 지금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 메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리에서는 오리진 헤드 오리진 마스터로 표시되어 있죠. 메리가 보는 나의 모습과 내가 보는 메리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진이 아니라 우리는 메리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메리 마스터로 한번 체크아웃을 들어서 보자는 거죠. 그럼 마스터 enter the name of new branch you'd like to create when checking out 메리 마스터로 되어 있잖아요. 체크아웃 마스터 브랜치 하면은 여기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메리의 마스터 내용을 보려면은 여기다가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브랜치에다가 메리의 마스터의 내용을 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브랜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크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어디 갔나요? 그래서 메리 마스터 클릭만 했을 때 바로 통하지가 않나요? 예, 안 먹히네. 그냥 우리 버전만 있고 체크아웃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봅시다. 여기서 들어가는 방식인데 여기 체크아웃을 할 때 여기서는 새로 브랜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브랜치를 만들면은 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복사하지 않고 그냥 바로 봤으면 싶기는 한데 그럴 방법이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없으려나요? 교재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하고 그래서 로그에서 내 것하고 메리 마스터의 사이에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보겠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얘 빼기 얘예요. 그죠? 얘 빼기 얘가 아니라 거꾸로 얘 빼기 얘입니다. 그래서 두 버전 사이 나의 마스터와 메리의 마스터 사이의 차이를 보기 자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한번 로그에서 볼까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리가 이렇게 두 개의 커밋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커밋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은 보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커밋 내용은 지금 아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얘는 캔슬 시켜 놓을게요. 하고 반대로 내 것과 메리 마스터 사이의 차이점, 나 빼기 메리 마스터입니다. 나한테는 있지만 메리한테는 없는 것,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없죠. 지금 현재 우리는 바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왜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메리의 체인지를 내가 멀지라고 싶다. 그러면은 체크아웃에서 메리의 것을 나한테 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멀지 메리 마스터 해야 되는데 이게 복사를 새로 이 브랜치를 하나 만들지 않고도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아웃 마스터에서 마스터 인상입니다. 여기서 얘를 머지 하겠다는 거예요. 머지 인투 크랜트 브랜치 하는데 이게 아까 좀 전에 요 부분 있죠. 요거 create a new commit even if fast forward is possible. 요걸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이걸 안 지우는 바람에 요런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동그랗게. 그걸 지웠으면 그냥 바로 직선으로 연결됐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까 제가 아차 했던 부분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렇게 머지를 할 텐데 얘 별도의 브랜치에 여기다 브랜치를 그러니까 메리 마스터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브랜치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머지가 되는지 보자는 거죠. Yes, merge. 바로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리의 내용을 보시면은 메리가 바꾼 내용이 그대로 전결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되나 어쩌나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체크아웃만 하려고 했었다. 메리의 마스터에. 그러려면은 그냥 체크아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브랜치로 우리 리포로 복사를 해야 돼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랜치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도 하나 좀 봤으면 싶긴 한데 좀 있으면 비슷한 예제가 나올 겁니다. 일단 어쨌거나 메리 걸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메리 머지를 했고 다음에 푸시 더미 브랜치입니다. 깃 브랜치 더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더미란 브랜치를 메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메리는 지금 이 덤이란 브랜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만들어서 메리한테 강제로 보내는 겁니다. 그대로 해볼까요? git 브랜치 덤이 해서 그다음 복사를 하죠. 붙여놓고 덤이란 브랜치가 하나 딱 만들어졌죠. 이게 만들어졌는데 얘를 보내는 겁니다. git push예요. 패치의 반대가 push입니다. git push 메리 덤이 메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push 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탈에서 to Mary Repo에서 new branch 덤이 날아간 겁니다. 메리한테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덤이가 하나 생겨져 있죠. 그죠? 이게 원격 제어예요. 원격 제어.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근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메리가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못 보던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브랜치가 하나 딱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딜리트하죠. 둘 다. 나한테서도 덤이 가능하다는 거 봤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지워버리죠. 딜리트하고 그다음에 메리 덤이는 여기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메리한테 가서 지워야겠죠. 메리한테 가서 덤이 마찬가지 입니다. 딜리트 브랜치. 지웠죠? 지웠으니까 이제 나한테서도 메리 더미는 사라진 겁니다. 얘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네요. 왜 안 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도 지워버릴까요? 여기서 지워지나? 딜리트 예스 딜리트 여기서 지워지네요. 자 해서 저는 메리가 지웠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지워진다고 봤는데 안 지워졌어. 제가 임의로 지웠습니다.